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BR10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4,500원에 3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 뭐 저기 방송에 좋다 그래서 샀는데 네.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아, 더 네. 오른다 그래서 안 팔았는데 7,000원까지 네. 가도 안 팔았거든요. 네, 네. 의료 쪽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 막 이쪽이거든요. 근데 예, 예. 우리 주식이라는 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는 위치가 좋은 자리냐 안 좋은 자리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주식이 많이 올랐던 거냐 많이 올라간 가격이냐 지금 떨어지는 가격이냐 내가 사기에는 좋은 가격이냐 좋지 않은 가격이냐라는 것들을 이거 판단해야 돼요. 이게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이 돼요. 그래서 좋았던 네. 거를 반영하는 게 주가예요. 그래서 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갔다가 좋아졌어요라고 하면 떨어져요.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질 거예요라고 하니까 어때요? 1,0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7,000원.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럼 예.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어디예요? 많이 올라간 가격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가격 자리가 잘 안 오잖아요. 사고 나서 계속 빠지잖아요. 예. 이건 뭐냐고는 우리가 흔히들 보면 내가 산 자리가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를 예. 돌파하면 강하게 움직일 거고 돌파하면 밑으로 밀려요. 예. 맞잖아요. 그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7,500원 할 때 안 팔았는데 만 원까지 네. 간다 그래서. 네. 만 원까지 간다고요? 네. 그게 뭐 좋은 사장님이 나와 갖고 뭐 자기네 저거 실적 낼 게 뭐 많다고 그래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 팔았거든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은 거짓말할지 몰라도 돈은 거짓말 않거든요. 돈은 네네. 지금 빠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좋다 그러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돈이 자꾸 빠지고 있는데. 그죠? 네네.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누가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올라갔으면 좋았을 건데 밀렸기 때문에 그거는 자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번 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 자리는 이제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끝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봉 이번 주까지 밀리더라도 이번 주에 꼬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칠 거예요. 그때 내 매수가 오면 파세요. 이게 박스권이라 4,500원 네. 정도 오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더 저거 하지는 않겠어요. 더 사지 마요. 네, 더 사지 마세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고 신용도 한 네. 3% 정도, 4%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네. 없기 때문에 얘는 인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내가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면 4,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들고 있다가 4,500원에 매수가 온다고 팔으세요. 알겠죠? 네, 좀 더 밀려도 상관없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 밀리더라도 네. 조금만 버티면 4,500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아, 그때까지는 와요? 네, 와요. 예. 예, 그리고 예,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상승하락 횡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등이 들어오면 아까 매수가에 종목 교체하는 의견 드릴게요.